우리는 어제 참 다윗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참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의 머리에 물맷돌을 명중시킨 모습도 아니고 나발을 용서한 모습도 아니며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던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다윗은 2장 1절 말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았던 것이 진짜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군대를 이길 수도 있을 것이고 한 나라의 수장이 되어서 나라 정책의 법안을 아름답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로서 자신의 몸을 핍박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다윗의 모습,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죽을 것 같아도 가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아도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뜻이라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요 그분의 호흡이요 그분의 자랑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중에 다윗이 십수년을 사울에게 도망다녀서 이제 사울 죽고 숨통이 좀 트일만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장애물을 허락해 주셔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대적자의 무리 그리고 11개 지파를 옹호한 그들에게 옹립을 받은 그들의 무리 때문에 무려 7년 반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 신자의 삶은 산 넘어 산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것도 견딜 수 있고 주님께서 이런 강 넘어 강이요 시내 넘어 개울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긴장감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삶 살게 하시려고 하기 위함이다. 저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7년 반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단지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통치했던 다윗의 기다림이 끝이 납니다. 그 끝은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과 함께한 유다 지파도 하나님 택한 자들이요 이스보셋과 아브날과 함께한 열한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심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때에 우리는 도망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종교개혁 5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교황이 바뀐다고 여러 면에서 난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개신교를 볼 때에 너희들은 조용한 집안의 분란을 일으킨 집 나간 자식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자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가지에 붙어 있었고 그들이 잘못된 전통으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의 토론이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싸움이 있었을 때 다윗과 아브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너무나 슬프게 종결되고 맙니다.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신복 이스보셋의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 전면전을 하기 전에 12대 12 먼저 전초전을 합니다. 무슨 싸움이 기억납니까?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생각나죠.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 진영 중에 한 명 보내라.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내가 싸우리라. 그러면 1대1로 싸워서 이긴 자가 승자가 되고 진자는 노예가 되자. 이렇게 1대1의 싸움을 전체의 싸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대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를 맞아 우리 대표팀이 싸우는 것은요. 축구팀 9명, 야구 11명 싸울 때 그들은 소수가 싸우지만 소수가 경기하지만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마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뛰는 것입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 대사는 혼자서 나라의 일을 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파송했기 때문에 그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비록 그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는 인류의 대표였고 그의 허리에 인류 전체가 있었기에 인류 전체가 그 안에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은 우리 모두의 순종이요 그분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미 뱃머리가 밟혀졌는데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처참한 개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인류, 모든 신자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보세서 편에서 12명. 이 12명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숫자예요. 12는 완성된 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2명의 장로들이 있다 했어요. 12명의 사도가 있다 했어요. 12명의 지파가 있다 그랬어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발전한 것이죠. 이 12는 꽉찬 수, 대표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수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144에서 완전수 1000을 곱해 뭐 14만 4천은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풀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라 14억 4천만이 된다 해도 주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대표적인 싸움은 24명의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집총을 거부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싸움은 될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총을 들기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전쟁에 승복합니다. 자국인의 안전과 자국인의 행복을 위한 방어적인 전쟁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될수 있으면 평화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초전은 끝이 났고 전면전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세요.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누이의 세 아들이 소개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죠. 바로 그의 옆에서 그를 대신해 궂은 일을 감당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요압의 동생들 아사엘이 18절 후반에 보니까 발이 엄청 빨랐나 봐요. 문제는 달리기만 빨랐다는 데 있어요.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발은 빠르지만 전쟁 능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계속 아브넬을 쫓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왜 아사헬이 발빠른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습니까? 아브넬이 지금 그쪽 진영의 대장이거든요. 이 친구를 잡아서 내가 한번 공을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쫓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 쫓아오는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인 걸 알아요. 얘를 죽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자기가 한 수위인 걸 알고 있지만 얘를 죽이면 요압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나중에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타이릅니다. 도망가면서도. 그러나 아사엘이 고집을 꺾습니까? 꺾지 않아요.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원하지 아니하고의 빨간색 줄을 그어야 돼요. 원하지 아니하고. 왜 죄인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예수 믿기를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중 예정에서 유기된 자로 택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린 그거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 그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요. 아 이거 뭐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잘 돌아보면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거 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악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사엘은 정보가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복음을 들었으나 설교를 들었으나 성경을 읽었으나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하고 밀쳐두었기 때문에 멸망길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사엘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자기 이 잘난 발만 믿고 사태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실로 아사엘은 패망했습니다. 아브넬은요 끝까지 이 아사엘을 요압의 동생을 죽일 의도가 없어요. 잘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이 아사헬이라는 발빠른 친구가 물러가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뛰니까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 뒤끝은 날카로운 부분의 반대쪽이에요. 그 죽일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툭 쳐서 얘 좀 뛰어놔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마 그 창 뒤끝에 뭐 금속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죽을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왜 꿰뚫고 나갔을까요? 너무 빨리 쫓아오니까 창을 뚫고 간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젓가락이나 날카로운 것 같고 너무 장난을 치니까 몇 가지 사진을 좀 검색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끔찍한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무젓가락에 찔려 죽인 사람도 있고요. 아이들이 쏘는 비비탄에 그 비비탄이 눈을 뚫고 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미국인 아이, 캐나다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다치려면 무슨 수단이든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사엘은 그 뭉툭한 창 끝에 찔려 죽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꺾으면 되는데 마치 길을 모르는 남자가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거절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길을 찾다가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존심을 꺾고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심지어 아사엘처럼 죽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교훈이죠.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점이 독약과 같은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루터는 자신이 추기경과 교황을 대적했지만 자기 안에는 자아라는 무서운 교황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교만이죠. 자아라는 무서운 교황.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한 지 20년이 지나서 대부흥을 지도하고 있을 때에도 내게는 바닥을 알 수 없는 무수히 깊은 끔찍한 교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자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제공해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로버트 맥체인은 나는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절반도 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겸양의 표현이 아니에요. 정직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말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교만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떨다가 죽은 아사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겸손하다고 말한 그 순간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가장 교만할 그때인 줄 압니다. 남이 칭찬해주면 힘이 나지만 남이 안 보면 힘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죠.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원하셨으면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기쁘게 그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분의 장점은 청년 사역이었어요. 청년들이 그들에게 오면 다 위로를 받았죠. 그러나 그 청년 사역이라는 장점이 마치 아사엘의 빠른 걸음처럼 그를 무너뜨린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이거는 은사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듣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사로운 야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원한을 버리고 삶의 최우선 원리,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인 줄 알고 멈추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교만을 꺾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으로 우리도 겸손의 아들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베트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베트남이 갈수록 심해지는 베트남 정부의 기독교의 억압, 하나님 속히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할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사업이 잘될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할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 건강.